자, 허입니다. 허라는 게 떨다라는 어근이야. A는 away잖아. 그러니까 떨면서 멀어지는 거죠. 으아! 이러는 거야. 으아! 막 이러는 거. 이게 허야. 그치? 으아! 이러면 멀어지는. 그치? 떨면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혐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싫어하다 그러면 hate를 쓰는데 I hate you 그러면 되게 귀여운 거예요. I offer you는 뭐야? 이런 거야. 이 정도로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센 거죠. 헤이트는 귀여운 단어야. 어퍼에 비하면은. 자, 그래서 매우 센 겁니다. 혐오하다. 매우 센 거고요. 오바미네이트, 오바미네이트, 혐오하다. 매우 싫어하다 라는 뜻인데요. 오바미네이트. 우리, 오빠! 오빠! 어젯밤에 뭐 했어요? 네이트 했지, 새벽에. 대체 뭐 본 거야, 오빠. 오빠 미워. 어떻게 네이트를 할 수가 있어. 오빠 미워. 하면서 확 밀어내는 느낌. 네이트. 그쵸. 오빠 미워 하면서 밀어내는 느낌. 그쵸. 오빠 미 네이트. 그쵸. 혐오하다 매우 싫어하는 거야. 시험 보라 그러면은, 시험 보라고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운. 텍스트 시험지를 다운 시켜버리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싫어! 디테스트. 뭐, 디스라이크. 좋아하지 않는 거죠. 디스가 어웨이야, 디스도. 멀어지는 느낌이야. 어웨이라는 의미도 있고, 낫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디스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면서 멀어지는 느낌. 자, 4번. 토할 뜻이야. I wrote to you 하고 나서는 반드시 토해야 돼요. 의미가 이 중에서 제일 센 거죠. I wrote to you 하면은 토할 뜻이 의미가 가장 셉니다. 반드시 I wrote to you 하고 토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뭐 혐오스러운에서 여기서 이제 로스 썸이라고 써도 돼요. 로스 썸이라고 해도 됩니다. 썸은 뭔가 있는 거잖아. 자, 스탠드가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스탠드가 타동사로 쓰이면 참다라는 뜻이 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I can't stand. 그쵸? 우리 지우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때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어? I can't stand you. 나 이제 너 지긋지긋해. 난 너 참을 수가 없어. I love you. 했단 말이야. 그치? 어우, 재수 없어. He suck죠. 그쵸? He suck. 뭐 우리가 이것도 로드가 짐이잖아. 로드가 짐이에요. 짐 실을 게 몇 개 있는 거야. 아우 싫어요. 그렇지. 당나귀 생각해봐. 짐 실을 게 짐이 한 개가 아니야. 몇 개 있는 거야. 로드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싫다. 아 히썩 하면은 뭐야. 어우 그 새끼 재수 없어 새끼. 그렇죠. 뻑이다 이 새끼야. 썩이다. 그래서 허가 떨다라는 어근이니까 허로 하면은 경악이야. 이 허로 새끼야 하잖아요. 경악을 하면서 이 저 허로 새끼 하면서 경악하죠. 뭐 허러블은 예의 명사형이 허러야. 그 허러블. 얘가 IBL이나 ABL이가 붙으면은 수동입니다. 의미는 뭐하기 쉬운이라는 뜻이야. 떨기 쉬운 거야. 허가 떨다니까. 그러니까 떨게, 파이가 붙으면 메이크죠. 만드는 느낌이야. 떨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싹하게 하다. 그치? 자, 다음에 보니까, 오빠 미워! 네이트! 제가 도대체 대체 뭘 본 거야? 오빠 미워! 오빠 미 네이트! 그쵸? 매우 효과가, 뭐, 콜로케이션이 있네요. 홀, in abomination 하면은 무엇을 몹시 싫어하다 라는 얘기야. 혐오 안에서 그거를 잡고 있는 거니까. 그치? 자, omen 하면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omen. 그래서 ominous 하면은 불길한. portentous. portentous. 불길한이죠. 그쵸? 불길한. 폭탄 터진다 이거야. 폭탄 터진다. portentous. 불길한. 너 뭐가 있을까? 시스템, 시리스템.
시 뭐야? 시스터, 님이 시스터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스터가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시니스터 하면은 얘는 불길한이란 뜻도 있고요. 이번에 사악한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갈공명이 이제 작전을 짜려고 다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하늘에 계신 신이 스타! 별을 떨어뜨린 거야. 신이 스타! 신이 스타를 떨어뜨린 거야. 그걸 보고 나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나서, 이건 불길한데! 이거잖아요. 그치? 오미너스, 불길한. 나쁜 징조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잭이라는 게 던지다라는 어근이야. 에이디는 멀리잖아.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야. 그쵸? 그럼 뭘 던지냐라는 얘기야. 뭘 던지는 거야? 생각해봐. 네 처지를, 네 처지를 멀리 던져버린 거야.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쵸? 내 인격을 멀리 던져버리면 비굴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비굴하라면은, 비열한, 비굴하라면은 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민은요, 형용사로 쓰이는 두 가지 뜻을, 물론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 평균은. 근데 그건 안 나오고. 자, 1번, 비열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2번도 중요해요. 인색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팅지, 하나만 쓸게. 스팅지. 스쿠르 영감이 술을 튕기잖아요. 주판한 알 술을 튕기는 거잖아요. 인색하게. 10원 하나 모자르는 꼴을 못 보는 새끼잖아. 스팅지. 자, 뭐야? 인색한 할 때, 커 하면은 똥개죠. 똥개 새끼는 달리기만 하잖아. 그래서 커가 달리다라는 어근이야. 머드, 지는 평탕에서 딩구는, 그치? 진, 니. 나 100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축하. 그런 거야. 꺼져. 그럼, 만수루가 100원 빌려달라는데 꺼지래. 난 1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요. 100원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몰래 밤에 가서 칼로 쑤시니. 그럼 만수루는 칼 맞은 새끼가 되는 거야. 인색한 새끼. 그래서, 칼 맞은 새끼! 칼 맞은 니! 칼 맞은 새끼, 칼 맞은 인생과 그거하고도 많은데요. 지금 요 두 개만 썼습니다. 자, 그래서 비참하기라. 내 처지가 멀리 던져진 거야. 그쵸? 잭이 던지다니까. 또는 내 인격이 멀리 던져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잭! 앞잭이야. 앞잭. 자, 내가 오토바이를 쫙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잭! 하는 거야. 딱 봤더니 참새가 쬐익 하고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거죠. 내장 다 터지고. 그쵸? 앞에서 쬐익 하고 죽은 거야. 자, 앞에서는 쬐익 소리도 못하는 새끼야. 비열한 새끼. 뒤에 가서 뒷담화 까는 비열한 새끼. 앞에서는 쬐익 소리도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에 랩치드. 비참한이라는 뜻이죠. 랩치드. 비참한, 뭐 미저러블, 다음에 오풀, 얘도 비참한 거죠. 슬프니까 비참한 거예요. 자, 돌풀.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자, 돌풀. 우리 지우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딱 하고 퇴장하고 이제 어디 가야 돼?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끽 죽었어요. 비참하죠, 그죠? 신혼여행도 못 간 거야. 그래서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산소를, 그죠? 산에다가 묻어줬어. 근데 지우는 살기 힘들어서요, 이 산소에 1년에 한 번씩 못 온 거야.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산소에 다 왔습니다. 죽은 와이프가 생각이 나서. 근데 산소에 3년 만에 오면은 여기에 풀이 많이 자랐겠죠? 그치? 그럼 이 풀은 돌본 풀이야, 돌보지 않은 풀이야? 돌보지 않은 풀이죠. 그쵸? 이 돌보지 않은 풀을 딱 보니까 인생의 무상함도 느끼고 해서 그 옆에 앉아서 뭔 까야 돼?
소주 한 잔 다 까는 거야. 돌보지 않은 풀을 보면서, 그치? 슬퍼하는 거죠. 그게 돌보지 않은 풀을 보면서 슬퍼한다는 데서 돌풀이에요. 돌풀. 그치? 슬픔에 잠긴 우울함이라는 뜻이고요. 자, 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구호 물품이야. 구호 물품. 자, 집에 딱 갔더니, 어우, 사발면이 이만큼 쌓여있어. 생소하고.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으면 안 돼요. 집에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구호 물자가 가득한 거죠. 그렇죠? 그럼 슬픔에 잠겨야 돼요. 좋으면 안 돼. 그치? 자, 그는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새가 앞에서 쨍 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파버티 가나. 집에 가면은 반찬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 밥은 있어야 돼요. 근데 밥이 없는 거야. 파버티. 그치? 그 정도로 가난한 거야. 파버티. 자, object apology. 비굴한 사과죠. 비굴한 사과. 그죠? 자, 그럼 시험지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는 비참한 사과를 했을까요? 비굴한 사과를 했을까요? 자, 국어. 비참한 사과야? 비굴한 사과야? 비참. 비참한 사과가 어딨어요? 비굴한 사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서빌, 서브하면서 막 비는 느낌이죠. 서버트가 막 비는 느낌. 서빌, 그쵸? 서빌, 서브하면서 빌어 새끼야 하니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서빌, 그런 사과를 했다 라는 얘기죠. 네, 서번트에서 나온 거야. 서번트가 뭐야? 하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서빌은 굽실거리는 이란 뜻이야. 굽실거리는 거니까 비열한 거예요. 그쵸? 비참한 거고. 비열한, 비굴한. 그래서 서비를 써야 됩니다. 랩치드는 비참한 이란 뜻뿐이 없어요. 자, 어제이센트. 인접함인데, 그쵸? 어제이센트. 어? 얘는 Z야. 던지다라는 어근이야. 근데 AD네요. AD는 AD는 무슨 어근이라 그랬어? AD하고 반대로 그쪽으로 다가서는 느낌이라 그랬습니다. AB는 멀어서는 느낌이면 AD는 다가서는 느낌이야. 됐죠? 자, 어? 이 궁천대 어디지? 어디지? 어제이센트. 어제이센트. 어디제이? 어드제이? 어드제이 하잖아. 어드제이센트. 어드제이센트. 이 궁천대 어드제이? 돌을 확 던졌어. 돌 던져서 닿을 거리야. 제크. 돌을 딱 던져서 닿을 거리. 네가 아무리 돌을 멀리 던진다 그래도 가까운 거리야, 먼 거리야?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쵸? 네가 얼마나 던지겠어? 돌을 던져. 50m 던지겠죠. 많이 던지면. 그쵸? 50m는 가까운 거리잖아.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서 어드제이, 어드제이 하는 거예요. 인접한. 이웃의, 근처의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고. 잭이 던지는데 아래로 확 던져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잭트기가 적의 미사일을 맞고요 아래로 탁 던져지는 느낌. 그러면 싸움에서 진 거잖아. 그래서 낙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디잭트는 낙담시키다. 자, 에브로게이트. 자, 에브로게이트. 게이트가 문이네요. 에브로 하면은 뒤로 가는 느낌이야, 앞으로 가는 느낌이야. 앞으로 게이트. 그죠? 앞으로 가는 느낌이죠. 총장실 문 앞으로 가는 느낌이야. 등록금 인상 반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인 다 받아갖고 총장실 문 앞으로 가서 등록금 인상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프로게이트. 그래서 언어를. 이 널이라는 게 너씩 영으로 만드는 어근이에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랬어? 뭐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언어를. 언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언어. 그렇지? 에러게이트, 앞으로 게이트 하면은 페이지 하나.
에러게이트 사칭하다 배웠다. 캬, 지나가는데 갑자기요. 어, 영화 배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 정말요? 그래서 이제 꼬드기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딱 받고 영화 배우 시켜준다 그랬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무슨 영화 배우야? 에러 영화 배우예요. 돈만 뜯긴 거예요. 에러게이트 사칭하다 빼왔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PD가 아니었어요. 영화 감독이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사칭하다 빼앗다. 에러건트는 5만원이죠. 그치? 5만원. 건방진이죠. 건방진. 건방진 시리즈도 이제 뒷부분에서 쫙 합니다. 뭐 뒤에서 많이 하니까. 어, 하나만 쓸까요? 건방진 하면 뭐야? 힌솔런트죠. 내 안에 나만 있다, 소울. 내 안에 나만 있다. 허티카미! 어티까미 따르고 있을 새끼 건방지게 어티까미 건방지 제. 뭐 프리점추어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건방지는 일단은 뭐 뒤에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고